아, 관장님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고맙습니다. 나 덕분에 너무 행복한 시간 보냈습니다. 네. 아,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아, 저는 이제 김해 팀메드 이제 관장을 하고 있는 이상수라고 합니다. 이상수입니다. 언제나 인사 유쾌하시게. 네. 네, 관장님. 그 관장님은 지금 삼부 국가대표로도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지금은 이제 국가대표 올리 감독을 하다가 지금은 그냥 이제 위원장으로만 하고 있어요. 아, 위원장으로만. 관장님, 그 삼부는 그렇게 그 아마리그도 있고 프로리그가 또 따로 있나요? 그 러시아에서 이번에 프로리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 이제 푸틴 대통령 그 밑에 라인 직계들이 이제 워낙 이제 돈과 재력가들이 많으니까 이제 효도로나 하빔이나 이제 삼보하는 선수들이 다 MMA로 빠지니까 네네. 그러면 자기들도 그 만들자 프로를 만들자 컴퓨터를 만들자 해가지고 그 돈 많은 사람들이 그 만들었어요 이번에 처음. 근데 만들었는데 이제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 시합을 이제 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코로나가 좀 이제 그 팬데믹이 끝나고 그 다시 이제 시합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컴뱃 삼보 프로 리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있어요. 오이 굉장히 그 격투 팬들한테는 굉장히 그 기대되는 소식일 것 같아요. 우리 관장님도 거기에 출전을 하시는 거예요? 네,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체육관도 하고 이제 있으니까 아직 선수 생활 다시 이걸 할 수 있을까. 예. 야 이거 우리 이상수 관장님이 시합에 나가시면. 제 러시아라도 꼭 찾아가겠습니다. 가서 저 미약하지만 꼭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이게 삼보가 올림픽 종목에 네. 이번에 이제 채택이 돼 가지고 올림픽에 이제 2028년도 그때가 어디 올림픽인데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제 똑같이 근데 스포츠 컴뱃 두 개 다 같이 들어가 싶어요. 아, 그 올림픽 종목에 두 종목으로 이제 지금 아시안 게임도 채택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아직 한국에는 아직 이제 이 활성화가 안 돼 있고 이제 대한체육회 아직 정식으로 감명이 안 돼 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데 아직 선보한 사람들은 이제 그래도 있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감독님 그럼 올림픽에서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때는 제가 나이가 안 되겠어요. 그 올림픽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면 어쩌면 프로리그에서. 네, 아 그러면 제 제자들을 키워가지고 그때 이제 올 내보내든가. 네. 제가 좀 그 연식만 한 20년 정도 미쳤으면 제가 관장님 밑에서 한번 열심히 삼보를 해가지고 올림픽에 한번 나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진짜 너무 재밌어요 삼보. 네, 여러분들 그 삼보편 안 보신 분들은 1, 2편 꼭 보십시오. 관장님 그러면 관장님 지금 MMA도 지도하시고 삼보도 지도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두 종목은 언제부터 지도자로 이렇게 활동을 하신 거예요? 17년도? 아, 2017년도? 네. 그때부터 MMA를 했고요. 삼보는 선수생활 하면서도 같이 지도를 했었어요, 같이. 제가. 선수층이 많이 낮고 하니까. 제가 가르치면서도, 이제 누구 가르치면서 제가 선수 나가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 관장님은 삼보를 먼저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MMA를 먼저 시작했어요. 아, MMA를 먼저 하시다가? 그러니까 이게 제가 원래는 이제 운동을 엄청 오래 했어요. 원래는 유도 엘리트. 유도를 이제 중국 이제 고등학교를 이제 유도를 선수생활 하다가 이제 엘리트 대학교까지 했었거든요. 하고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격투기를 이제 시작한 거였어요. 몰래. 몰래. 얘가 운동을 격투기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MMA 그때 이제 뭐 한국에 붐이 일어났을 때 뭐 이제 서울에 이제 김이파이북하고 뭐 이렇게 났었거든요. 그런 걸 한번 하고 싶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한국에는 헤비급 자체가 인원 수가 너무 적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 이건 제가 더 크게 제가 세계에 나오고 싶은데 이 스파링 할 상대도 없고 운동할 상대도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했는데 이걸 그때 이제 효도로가 그때 이제 막 챔피언 할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 삼보를 한번 해봐야겠다. 삼보에 하면 러시아 외국에 가면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사람들이 워낙 크니까 그 사람들하고 뒤끼고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조금이나 늘 수 있겠구나 생각해서 삼보 시작한 거였어요. 그냥 뭐 엘리트 코스에서부터 쭉 다 하신 거네요. 삼보는 거의 체육관을 찾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삼보에 관심을 갖고
삼보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그 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운동을 시작해야 되는지. 몇 명이 있어요, 제가? 네네. 네. 아, 네이버에? 네. 네네. 자, 홈비 글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지부가 다 있기 때문에, 네. 어디 어디 지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연락해 주셔가지고 삼보를 배우러 오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또 뭐, 저 이거 보시고 궁금한 분 있으면 저한테 문의 주셔도 되고. 네네. 근데 삼보가 접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종합격 투기처럼 던지는 기술과 그라운드 기술과 모든 걸 다 같이 해야 되니까 이 삼보가 훈련이 힘듭니다, 좀. 네. 아, 그, 이제 또 요거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 우리 관장님 뭐 워낙 그 시합도 많이 하시고 뭐 전적도 엄청나시지만, 또 정말 그 효도르 선수하고 네. 시합을 했던 네. 그 일화가 되게 유명한데 그 어디서 그러니까 어떤 시합에서 어떻게 시합을 하게 된 거였어요? 효도르하고는 제가 삼보를 시작하고 효도르 팀이 훈련 갔다가 나가지고 했을 때 그 해에 이제 푸틴 대통령급의 이제 세계 시합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효도르도 시합 참여했었어 그때. 오. 근데 이제 그때 효도르 그때 우승하고 제가 3등하고 네. 근데 저하고 이제 8강에서 만났을 때 제가 효도르 지고 효도르는 우승 결승까지 올라가고 우승하고 네. 그때 효도르하고 했었습니다. 딱 붙었을 때 느낌은 어땠습니까? 효도르하고 이제 훈련 효도르 팀의 훈련을 이제 제가 한 몇 달 갔다 왔거든요. 네. 갔다 와가지고 친해져 있는 상황이었어요. 형님 그럼 이렇게 하고 브라더 하면서 네. 그래가지고 친해졌는데 근데 막상 시합 쪽 하니까 와 무섭죠. 근데 이제 훈련을 같이 해보니까 효도르가 뭘 잘하고 뭘 못하고 그나 이제 못하는 건 없지만 뭘 잘하는 건 아니니까 네네. 그거에 대한 방어를 계속 하려고 했었던 거죠. 과장님은 운동하시면서 정말 가장 좀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순간 네. 그런 게 있었다면 어느 때일까요? 당연히 이제 뭐 챔피언 벨트 제가 챔피언 됐는 것도 하와이 챔피언 한 것도 있었고 네. 일본에서 챔피언 한 것도 있었고 뭐 챔피언 하는데 근데 세계 단체가 큰 시합이 있고 세계 네. 선수권 시합이 있고 이제 월드컵 해가지고 밑에 또 이제 세계 시합이 있어요. 네. 제가 그 시합에서 이제 3연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애국가 울릴 때 제가 그 운동을 정말 오랫동안 하고 격투기도 하고 막 했는데 네. 아 제가 내 인생에서 와 이거 애국가를 올리는데 내가 딱 올라가서 대한민국 애국가 올린데 그때가 제일 뿌듯한 것 같았어요. 태극기를 탁 네. 바라보면서 네. 애국가 이야 네. 그게 정말 그 운동하는 사람들로서는 최고의 네. 영광인 네. 것 같아요. 그 네. 정말 자랑스러울 것 같고 저는 그 이제 그 두 가지를 이제 격투기는 챔피언도 하고 네. 이제 스포츠로는 애국가도 올려가지고 저는 운동에 대한 거는 진짜 저한테는 모든 걸 다 가졌다 생각해요. 과장님 그러면 반대로 아, 운동하면서 정말 가장 힘들었던 때는 언제였을까요? 이제 현실에 부딪힐 때가 제일 힘들걸요. 막 저는 이 운동을 하고 싶고 이걸 달려가고 싶은데 이제 이것만 할 수 없고 이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현실에 부딪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딪힘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제일 힘든데 저는 아 나 4연패 그 제가 5연패 한번 했었거든요. 네, 5연패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5연패를 5연승을 달리다가 이제 효도르 동생 알렉산더 이제 있어요. 가하고 그분과도 이제 격투기 시합 했었어요. 그분한테 지고 막 연달아서 이제 다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슬럼프가 온 거죠. 네, 그냥 정확히 네. 한계점이다 보였는 거죠. 네네. 그때는 팀메이트 오기 전이었거든요. 팀메이트 팀이 오기 전에 저 혼자 운동할 때거든요. 한 5연패를 당하고 아 내가 이 운동을 그만둬야겠다. 그때가 제일 힘들었죠. 그런데 제가 그때 포기했었으면 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럼 이어서 그러면 그 순간을 과연 네. 어떻게 극복을 해내신 거예요? 후회하기 싫었어요. 이게 처음에 운동을 시작했던 그 계기가 있는데 내가 이거를 그 끝을 안 보면 내가 나중에 조금이라도 되면 내가 후회할까 봐요. 네, 뭐 돈을 따라가고 능력을 따라가고 하면 뭐든 다 잘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후회하게 되거든요. 그 후회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계속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 운동을 하고 다시 그때그때마다 진짜 초심을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엄청 되새기면서 했었어요. 과장님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지금 저희 이제 양감독 TV에서도 제가 아직 이제 선수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는데 마찬가지로 아직은 지금은 제가 이제 체육관도 하고 가정도 있고 하니까
제가 하는데 아직은 이제 운동도 시합 나가고 싶고 이제 슬슬 몸도 좀 해가지고 네. 아직 선수 생활을 좀 더 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가지고 아, 네. 동생들 이제 후배들이 시합하는 영상들 보니까 네. 너무 막 이제 끓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래서 한 번씩 이제 본강 가가지고 네. 이제 선수들 이제 후배들하고 이제 스파링 하는데 아직 나름 죽지 않았구나를 네. 느끼더라고요. 안 죽었어요. 아까 그렇게 살살하는데도 정말 관장님 혹시 시합 잡히시면 저 꼭 그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꼭 가서 목이 터져라 제가 옆에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런 부담도 엄청 많이 생긴 거예요. 네. 제가 그냥이면 이제 근데 내가 이제 이렇게 인데 시합에서 내가 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부담도 엄청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부담보다는 아직 가지고 있는 제 열정이 있어가지고 네. 그냥 저는 제 열정대로 따라가는 것 같아요. 오늘 진짜 너무 즐거운 시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네. 너무 좋은 지도 감사합니다. 아니, 네. 제가 오셔가지고 더 너무. 아유, 아닙니다. 관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네. 혹시 저한테 해주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관장님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네. 항상 운동은 이제 항상 즐겁고 재밌게 하는 게 제일 좋다 생각합니다. 네. 네. 짧지만 아주 진리죠. 네, 즐겁게, 네, 네, 네. 네, 즐겁게, 건강하게. 네. 네. 관장님 오늘 긴 시간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관장님.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